어제 소나기가 내리면서 날이 다소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시면 토요일에는 하늘이 흐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제5호 태풍 송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예보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현재 기온은 울산이 23도, 부산과 양산은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0도, 울산 32도, 양산은 3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